안녕하세요, 친구들. 딸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름철 입맛을 살려줄 무쌈마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오늘 재료는 집에 있는 오이, 그 다음 파프리카. 선생님은 주황색과 빨간색을 준비했는데, 노란색도 괜찮아요. 그 다음 피망도 괜찮고요. 그 다음 개맛이 나는 얘는 크래미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무쌈마리 할때 얘는 뭐냐면 잘안 보이나요? 얘는 무쌈이에요. 우리 친구들 삼겹살 고기 먹을 때 먹어봤을 거예요. 무쌈. 그 다음에 얘는 어린이 무순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트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한번 무쌈마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재료는 오이. 짜잔. 오이는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해서 얇게 이렇게 편 썰어 달라고 하면 돼요. 씨는 넣지 않고요. 안에 아삭아삭한 부분, 검은 부분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칼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길쭉하게 채 썰어 줄 거예요. 자, 천천히 꾹꾹 눌러가면서 얇고 길게 채 떨어주기. 자, 이렇게 준비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짜잔,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방금 전에 잘랐던 오이와 같은 방법으로 길게 채 썰어주면 되는데요. 겉에 매끈매끈한 부분을 자르려고 하면 잘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선생님은 주황색 파프리카를 잘랐어요. 자, 이렇게 파프리카를 우리 친구들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가지고 있는 걸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 짜잔, 얘는 크랩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먹어봤을 거예요. 결결이 찢어지죠? 손으로 얘는 잘 잡아당겨서 결대로 찢어서 준비해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결대로 찍고 싶지 않으면 선생님 저는 칼을 이용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칼로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료 접시 나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종류별로 색깔별로 방금 전에 잘랐던 파프리카, 그 다음 오이, 그리고 크래미, 그리고 얘는 무슨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짜잔, 얘는 무쌈인데요. 얘를 이렇게 도마 위에 한장 올려놓고 속이 비칠 정도로 다 얇네요. 자, 이 위에 우리 친구들이 먹고 싶은 재료들을 올리면 되는데, 수분이 많은 오이. 여름철 우리가 물 많이 먹죠? 오이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겠죠? 오이. 그 다음, 선생님은 파프리카.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순인데 조금 매콤한 맛이 날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까 찢었던 크래미를 넣고 감싸줄 거예요. 감싸주고 그 다음 김밥 마는 것처럼 돌돌 말아주면 완성! 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무쌈을 펼쳐놓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재료를 하나씩 가져다가 끝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오게. 선생님은 빨간색 좀 말지. 그다음 위도 올리고 무순도 올려볼게요. 크래미 찢어놓았던 크래미를 올린 다음 돌돌 마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어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덮어줘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짜잔! 동그랗게 말아놓은 것들을 무쌈 마리를 올려놓았어요. 선생님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 돼요. 소스는 겨자 소스를 만들어도 되고요. 허니 머스타드 찍어 먹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여름철에 새콤달콤한 쌈물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먹어보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에 9월달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